해관 사무실에서만 계산을 했을 때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11시간 정도 했습니다. 예. 동원된 수사 인력이 대충 몇 명이요? 저희가 파악한 거는 38명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0명이네요. 40명이라고 그러니까 공교롭게 과거에 국정원의 도청 사건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을 때 동원된 수사 인력이 40명입니다. 또 MBC 그 광우병 보도 수사한다고 그때 투입한 수사 인력이 압수수색 40명이었어요. 이번에 유희림 위원장 개인이 고발한 이 사건에도 또 40명의 수사관을 투입했는데 좀 과도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부 민원, 청부 고발한 것을 지금 언론 노조에서 지난 1월 달에 고발을 했는데 피고발인, 그러니까 유일임 씨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더라도 요식행위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국민 여론이 좌우할 거라고 보는데 여론의 눈치를 보면 어쨌든 유일임 씨를 불러서 수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규탄 기자회견을 하면서 도둑을 잡으라고 신고한 사람을 도둑은 안 잡고 경찰이 신고자를 압수수색한 격이라고 했는데 좀 부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처음에 공익신고가 이제 작년 말에 들어가고 나서 바로 류일임 씨가 제보자 색출 지시를 했습니다. 특별 감찰을 지시를 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서울경찰청은 3주도 안 되는 시기에 압수수색을, 1차 압수수색을 나왔었던 거고요. 그래서 방심위 직원들이 149명이 다 같이 공익신고자가 됩시다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기명으로 류일임 씨를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방심위에는 149명의 공익신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명 실제 류일임 씨의 그 민원사주 행각을 밝혀 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들 색출해서 징계하고 불이익을 주려고 이 모든 수사, 편파 수사와 선택적 수사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공권력이 오남용 되고 선의의 피해자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상황이 방심위 구성원들로서는 아주 지금 힘든 시기입니다. 정부 민원에 동원된 유일임 씨 가족은 몇 명입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대략 40명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40명이에요? 근데 그거는 구글링을 통해서,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확인된 추정치일 뿐인 것이고요. 실제로 구글에 안 나오는 가족과 지인들도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실제 그 동원된 가족과 지인의 숫자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청부 민원 건수는 몇 건이죠? 대략 100여 건 정도로 지금 확인된 것만 100여 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누출이라고 지금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사람들 얼굴이나 실명이나 개인정보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공개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공개된 적 없습니다. 예. 그리고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향신문, MBC, 이데일리 6개 언론사와 기자들 이름을 검색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매체들이었어요? 뭘 검색했어요? 그게 그 압수수색을 할때 경찰이 무슨 이렇게 프로그램을 갖고 와가지고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 이제 검색어들, 키워드들을 막 입력을 해가지고 PC 안에 있는 정보들을 찾아내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뒤에서 좀 참관을 했고 뭐 직원들이 참관을 하면서 보니까 뭐 이렇게 민원인들 이름도 뭐 넣는 것 같고 그중에 기자 이름들도 넣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MBC 기자, 경향신문 기자, 제가 뭐 정확히 다 알지는 못하는데요. 뭐한 대여섯 명 정도 기자를 입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예산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결산을 심의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의원님들도 하셨고 저도 했습니다만 방송심의위원회 예산 가운데 지금 그 방송심의 한다면서 71억을 2023년에 썼어요. 내년도에 계산된 것도 아마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방심위의 그 지금 부처 활동비 예산 59억에서 130억 이 중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그래도 뭐 직원들한테 피해 안 가게 예산 심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임금과 월급과 기본 경비는 뭐 손 안 대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방송 심의와 관련해서 어쨌든 이 인터넷 언론 매체 또 콘텐츠에 대해서 사실상 검열에 해당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비용은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은 검열과 관련해서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신군부가 1980년에 12.12 사태를 통해서 이제 계엄령을 발하고 서울시청에 검열본부를 설치했어요. 그때 유명했던 사람이 강보좌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사인이 있어야 신문이든 방송이든 보도가 될 수 있었고 빨간 펜으로 그어버리면 그거는 이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강보좌관 나중에 실명으로 밝혀진 이름은 이상재 준위였습니다. 이상재 준위. 전두환에게 이상재 준위가 있었다면 윤석열 정권에는 유희림 준위가 있다. 이런 비유가 생각이 나는데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열과 심의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적으로는 뭐 사전 심의냐 사전 검열이냐 사후 심의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본질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느냐 입틀막을 하느냐 그 의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헌법은 언론 출판에 대한 사전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게 큰 줄거리입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방심위에서 그 언론사에 대해서 제재를 내리고 있는 건 검열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렇게 평가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평가됩니까? 권력자 입장에서 듣기 싫은 언론을 처벌하는 심의가 자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도 소송이 제기된 29건 전부에 대해서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이 된 상태고요. 지금 방심위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얼마쯤 되죠? 평균 연봉은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뭐 한 7천만 원 정도 될 텐데 이 평균 연봉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요. 지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요. 신입사원 기준으로 연봉만 놓고 보면은 2,600,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신입사원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이?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네. 지금 유일임 위원장의 연봉이 얼마인 줄 알고 계세요? 1억 9,500만 원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높이 올라갔어요? 매년 높아졌습니다. 이 문제는 뭐 유일임 씨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동안에 방심위에서 위원장 연봉을 과도하게 매년 인상을 해온 문제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시죠?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총리급 연봉을 받고 있는 유일임 위원장의 연봉은 이번 예산국회에서 반드시 삭감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